김건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탈바꿈한 광화문 광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 8월 6일 광화문 광장이 재구조 공사를 마치고 공원 같은 공간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달라진 점이 이전 광장은 양옆에 도로를 끼고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소 위험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도로를 동측으로 옮기고 공원처럼 도심 속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가림막이 거치고 지난 8월 6일 이 광화문 광장에서 다양한 개장 행사도 함께 열고 있습니다.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 아직 못 가봤는데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즐길 거리가 생겼을까요? 네, 가면 뭐 미디어쇼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밖에 뭐 시민 모두가 이전보다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지난 6일 토요일 저녁에는요, 광화문 광장을 개장하면서 개장 행사로 다양한 공연과 시민들의 축하 영상이 이어지는 빈모락 행사도 함께 열렸는데요. 날씨는 무척 더웠지만 시민들도 그 현장을 가득 메워서 축하를 했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 개장 행사가 있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빛이 모여 즐겁게 그리고 세계와 함께 새롭게 광화문 광장의 개장을 기념하는 광화문 광장 빈모락. 여러분, 광화문 광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울시민연합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다면서요. 네, 이날 개장 기념 행사에서는 빛이 모이는 즐거움이란 뜻의 빛모락이라는 이름으로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국악 공연, 뭐 K-POP 공연, 그리고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71인조 시민 오케스트라의 공연까지 정말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광화문 광장을 보면서 시민들 모두가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막 행사의 문을 연 시민 오케스트라 단원의 소감부터 또 새로워진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특별한 것 같아요. 시민들을 위한 공간에 시작하는 그 스타트 지점을 이제 또 시민 오케스트라가 끝낸다는 거기 때문에 막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되게 카메라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되게 과거 역사적인 부분과 지금 현재 이 문화와 현재의 모든 공간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좀 가운데 좀 떨어져 있고 이제 같이 있지만 뭔가 연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딱 연결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굉장히 더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문화예술인으로서 무엇보다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이런 문화예술 장소에 바로 앞에 이렇게 예술공원 이렇게 있다는 게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퇴근길에 자주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그 광화문부터 이 몇 킬로가 되는 이 길이 다 트여 있으니까 정말 국악산도 보이고 오히려 출퇴근길에 한번 내려서 한번 걷고 싶은 길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근처에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광화문을 많이 다녔고요. 원래 커다란 도로로 돼 있던 부분인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약간의 숲과 그다음에 분수와 그다음에 이런 전통적인 부분들이 꾸며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거와 현재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점점 더 궁금해져요. 어떻게 변했는지. 네. 시간 있으면 조만간 꼭 봐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